아, 손님이 없네. 손님 다 어디 갔지? 해수류선 유튜브나 좀 보고 있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약 있으신가요? 피로회복에 좋다던데 우루사정 100ml 있죠? 그거 10알만 주세요. 10알이요? 이 약은 처방전이 없으면 개봉해서 소분 판매할 수 없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한통다 사세요. 그리고 그보다 우루사 100ml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간질환 치료제 보조제로 주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혹시 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수치가 높나요? 아니요? 건강한데요? 우루사 100ml는 단순한 피로회복제나 간 영양제 개념의 약이 아닙니다.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친 후 약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세요. 10개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이게 뭐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감기능개선제 우루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루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루사전과 우루사 연질 캡슐, 복합 우루사 연질 캡슐이 모두 다 성분과 기능이 다른데요. 오늘은 우루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교수님, 김정은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화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약사입니다. 대표 간기능개선제인 만큼 우루사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루사에 대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루사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간질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우루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우루사는 주성분인 UDCA, 우루소 디옥시 콜산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의 핵심 성분으로서 간에서 해독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음주로 인한 독성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해 간세포 손상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화관으로 분비되어서 지방의 분해를 돕고 당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담즙으로의 콜레스테롤 분비를 줄이고 담석을 용해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따라서 우루사는 간장제로도 사용되며 담석의 용해요법으로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루사의 UDCA 성분이 간을 해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우루사정은 UDCA 단독 성분인데요. 100ml, 200ml, 300ml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200ml, 300ml는 전문약으로서 저희가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100ml 같은 경우는 일반 약 급여로 처방전 없이도 환자분이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통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100ml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면 처방전 없이도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유의 약제가 오남용되면 안 되니까 통에 보면 조제형, 이제 일반 판매용이 아님이라고 이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100mg 용량의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이상의 이제 적응증이 있고, 200ml 같은 경우에는 담석증, 또 이제 원발성 쓸개간 간 경화증이라서 다소 이제 어려운 용어가 될 텐데요. 그런 환자의 간 기능 개선, 또 이제 만성 시험관염 환자의 간 기능 개선 이렇게 될 거고요. 300ml 최고 용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원발성 쓸개간 간 경화증 이외에도 급격한 체중 감소를 한 비만 환자, 그런 환자들은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 담석의 예방. 또 이제 위를 절제하는 환자도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석 예방에 이제 적응증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우루사정 100ml는 UDCA 단일제인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약사님? 네,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 약사법상 우루사 100mg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우루사 100mg과 동일한 제품인데요. 그렇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조제해서 받아가실 때와 같이 뭐 열알, 오일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이 현행법상 일반 의약품은 개봉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루사 100mg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잦은 음주로 이제 간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구매를 원하시는데, 우루사 100mg은 UDCA 100mg 단 성분으로 간질환 및 간수치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분들이 사실 임의로 복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로회복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동일한 브랜드 제품 중에서 복합우루사나 우루사 연질 캡슐 등이 좀더 권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간질환 치료제이므로 임의로 복용하기보다는 진료를 우선적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100ml를
일반 소비자분들은 왜 찾는 걸까요?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이 UDCA 성분이 간 기능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강한, 더 좋은 그런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100mg 찾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200mg, 300mg 제품을 찾으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루사 200ml, 300mg은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 즉 간이 정상적인 사람은 굳이 UDCA 100mg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교수님?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 똑같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뭐 100ml보다는 200, 200ml보다 300ml가 낫다면 그런 이치라면 300이 아니라 400, 500을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UDCA도 이제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설사, 구역, 구토, 복통, 변비, 가슴 쓰림, 뭐 상복부 불편감이나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이제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부작용을 유발하면서까지 고용량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UDCA를 복용하고 싶다면 의사와 이제 약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면 사실 우루사정 100mg이 어떤 효과가 있다, 또 뭐 어떤 영양제랑 먹으면 훨씬 좋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은데요. 이런 글들 대부분이 좀 전문가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글들보다는 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작성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겠고요. 또 나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쓴 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평소 건강 상태나 식생활 습관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님, 건강하지만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UDCA를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네, 그 동일한 간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이제 UDCA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식습관, 생활 패턴,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함께 복용 중인 약, 그리고 평소 먹고 있던 영양제 조합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구성 성분이나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방 관리 차원에서 UDCA 성분을 복용하시려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약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잘 보실 수 있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좀 간 건강과 피로 회복을 위해서 우루사를 찾으셨는데요. 우루사 제품 내에서도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복합 우루사 나 우루사 연질 캡슐 등이 더 권장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 음주 자주 하시나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기습 질문이었나요? 네, 보통 음주 자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피로를 느끼시는 4060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복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용 우루사 연질 캡슐에는 UDCA와 함께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비타민 B도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비타민 전문가이신 이승화 교수님이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DCA와 비타민 B를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은가요? 네,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생산에 이제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다양한 대사 활동에 관여합니다. UDCA의 간 보호 효과를 고려했을 때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면 비타민 B 외에 UDCA와 함께 복용하기 좋은 성분이나 병용하면 흡수를 촉진하는 성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UDCA는 담즙산의 구성 성분이면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담즙은 지방의 이제 소화를 돕습니다. 이때 소위 지용성 비타민이 A, B, E, K 흡수를 촉진시켜줄 수 있고요. 그 외에 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진 성분인 카르니틴과 아르기닌 등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간과 관련해서는 실리마린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약국에서도 이 우루사랑 실리마린은 뭐가 다른지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UDCA 성분은 해독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밀크시슬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간세포 재생, 보호 작용을 통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약국에 오신 소비자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 UDCA 성분은 간 청소해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재생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적절한 비유인가요?
네. 비유가 확 돼서 환자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럴까요? 네. 나 이 UDCA 성분과 밀크시슬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체제의 개념보다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서 필요에 따라 함께 복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용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면 약사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우루사 복용 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간 관련 영양제는 우루사 성분 말고도 실리마린, 비타민B군, 타우린, 아르기닌, 베타인, 콜린, 메티오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루사 100mg을 찾아서 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제 다른 성분을 이야기하시면 좀 거부감을 보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꼭 우루사여야만 한다 그러시면 이 우루사 브랜드 내에서도 UDCA 성분이 비타민B군과 조합된 대용 우루사 연질 캡슐 그리고 타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 우루사 연질 캡슐이 일반의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용 목적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대용 우루사 연질 캡슐은 UDCA 50mg 그리고 비타민 B1인 티아민과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승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제품은 간 기능 저하에 의한 육체 피로의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복합 우루사 연질 캡슐은 UDCA 25mg, 아미노 산의 일종인 타우린, 그리고 디아민, 이노시톨, 인삼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피로 회복과 활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복합된 것으로 기력이 떨어지셔서 강한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좀 더 추천됩니다. 기자님한테 딱이네. 다시 말해서 이 간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대용 우루사 연질 캡슐, 꼭 간이 아니더라도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한 피로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신다면 복합 우루사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약사님 오늘 정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리 축구 선수가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말하는 CF가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피곤의 모든 원인을 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카피 문구처럼 간 건강이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것은 지당할 텐데요. 적절한 식생활, 절주, 운동 등의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면서 UDCA를 함유한 우루사 제제 복용은 의사로서도 추천하면 하겠습니다. 네, 이 성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과 조합이 훨씬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정 용량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해서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UDCA 성분은 요즘 임팩타민과 같은 종합 비타민 제품에도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무조건 고함량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약을 고르실 때는 약의 제품 이름보다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성분이나 함량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데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약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게 뭐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루사정 100ml 이상은 간질환 치료를 위한 약이므로 꼭 전문가와 복약 상담 후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목적에 따라서 우루사 제품군을 선택해야 한다. 간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우루사정 100ml를 피로회복이 목적이라면 비타민B가 함유된 대용 우루사 연질 캡슐이나 활력 증강 성분이 복합된 복합 우루사 연질 캡슐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